자,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자,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대요. 지금 본인은 천국에 산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천국에 살아 이 얘기를 멋있게 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생전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로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성령하고 상관이 없었다고 심지어 성경에도 써 있어요. 뭐냐면 이때는 성령이 강림하기 전이라 그 뭔가 성령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 얘기는 장차 일어날 성령이 임했을 때의 사건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구절까지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쓴 거겠죠? 자, 그 얘기가 뭐냐? 성령,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지상에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성령은 이미 임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할 때그 전도를 보낼 때 사실은 성령의 힘으로 병고치고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라고 보낸 거지 생으로 보냈다면 바리새파들 키워서 보낸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는 거 이미 생전인데 나도 이 천국 사람이지만 내 제자들도 천국 사람이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나요? 또 다른데 이런 구절도 있어요. 발을 씻어주면서 이미 한번 씻은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미 씻어낸 사람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세례 아니고 도대체 뭘로 씻어낼 수 있습니까? 성령은 이미 임해 있는데 이런 거죠. 안착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제자들은 성령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성령이 자리 잡으려면 나 죽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한번 그 성령님과 제대로 한번 만남을 가져봐. 오순절 사건을 기다려봐. 요런 얘기를 해주고 가신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볼때 예수님 계실 때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던 시대는 아니었지만 이미 제자들은 성령과 만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천국을 최소한 제자들이 천국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맞았던 거죠. 천국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맞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거의 칭의는 한 것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그쵸? 뭔가 제대로 된 칭의는 좀더 기다렸다가 받아. 근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봐요. 제자들도 칭의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 계실 때. 근데 지금 그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한 거는요, 사실은요, 오순절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제자들은 그 전에 성령을 아예 못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한 바는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 것만 해도 그렇죠. 본인은 이미 부활체를 얻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벤트를 열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 의식이 없어요. 보여줄 것도 없어요.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이 양반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졌는데 마침 여러 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터졌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얘기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있다가 다 알아듣고 저 사람이 왜 우리 지역 말을 하지?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뭔 뜻이냐? 지방 언어예요, 지방 언어. 각 지역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방언 터져서 막알수 없는 외계어를 하시는 건 약간 그본 방언의 취지랑은 좀 달라요. 본 방언은 진짜로 외국인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지방 언어. 다른 지역 언어를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터졌다니까요, 갑자기. 갑자기 제가 막그 성령과 만나서 스페인어를 촥 영어만 해도 저는 기적이죠. 영어가 제 혀에서 뭔가 촥 나온다. 그때 외국인이 듣고 있다고, 우리나라 말인데? 요게 실제로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그 얘기 뭐냐? 완전 이벤트예요. 이거 잘 짜여진, 인간이 만든 쇼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이 하나의 일종의 쇼인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전 제자들은 성령과 무관했을 거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때 모인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한다는 게 실제 하는 사건이 하는 거라는 걸 알려준 사건이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마침 그때 아무 다른 지역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막 영어를 신나게 하는데 다 한국인들이에요. 무슨 말이야? 하고 끝났겠죠. 쟤 좀 뭔가 힘들린 것 같다 하고 끝날 수도. 외국인이 있어야 아 우리 지역 말이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혼자 기도하다 성령 내렸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냐고요. 다락방에서 원래 홀로 기도하다 성령 받는 게 본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이 꼭 기획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기획했더라도 그거는 모두에게 알리려고 일어난 사건이 그전에는 성령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저자도 좀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은 칭의 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됐다고 보니까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혈육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도 세상에 저처럼 그들도 의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꼭 거룩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한 계명,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니 하나님 뜻에 진짜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소서. 이제 그들은 나와 같이 세상 소속은 아니게 됐습니다. 하나님 소속은 됐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소서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이죠? 예수님 때부터 이미 구분하고 있죠. 소속이 바뀌는 거랑 거룩해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연결은 돼 있지만. 만약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에 머물면 나의 가르침이 결국 아버지의 가르침이죠.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겠어요. 사도들이 그냥 예수님은 말씀 자체다고 볼 정도로 아버지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니까 나의 가르침에 머물면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에 머물면 이거죠. 그 말씀이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에 머물면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때 가야 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대들이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따를 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성화를 해야만 자유가 옵니다. 성화를 하지 않으면 자유가 오지 않아요. 여기서 자유를 누려버리면 탈선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 하면서 막 오만 데 가서 방언하고 막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걸려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에 걸려서 오만 걸 엉뚱하게 뿌렸기 때문에 그 결과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물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 사람한테. 남한테 내가 당하기 싫은 거 한 거 있죠? 반드시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신 거건 남이 한 거건 반드시 돌아온다고 보고 수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를 놓을 수 있게 됐을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제 행위의 자유가 옵니다. 언행의 자유가 와요.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에서 자유가 옵니다. 진리만 따르면 되니까 자유가 오죠. 공식을 알아버렸으니까 자유가 오죠. 공식을 모르면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그쵸? 수학도요. 한 공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고심해서 막 이 문제 따로 풀고 이 문제 따로 풀고 이 문제 따로 풀고 다시 돌아가면 또 모르겠고 막 이렇게. 유형 조금만 바꾸면 또 모르겠고. 근데 공식을 딱 어느 날 알았어요. 이런 모든 유형에 자유가 오죠. 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자유가 옵니다. 근데 공식을 모를 때는 다 낱개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성령과 함께 산다고 해도 인생에 다 부딪히는 때마다 왜 이 일은 이 일대로 힘들지? 왜 이 일은 잘 안 되지? 왜 이 일은 남이 날 욕하지? 왜 이 일은 이렇게 꼬여버렸지? 다 별개의 사건 같은데 어느 날 공식이 보여요. 서로 사랑하라는 걸 어겨서 이렇게 된 거라는 게 한눈에 쫙 깨지면 이게 유교에서는 화령관통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화련히 모든 게 탁 터지면서 관통돼 버리면 그때 자유가 옵니다. 아, 모든 게 다 같은 원리였구나 하는 걸 아는
이 화련관통이란 말이 정말 좋아요. 선비들이 공부하는데 목표가 화련관통을 얻는 거. 그러니까 부분적 진리들이 하나로 깨질 때 화련관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둑판처럼 하나로 깨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거를 저는 지리에서 체험했어요. 지리. 딱 오늘 압구정에서 신나게 놀아요. 압구정은 이제 익숙해. 다음에 또 청담역에서 내가 청담동에서 놀아요. 청담역, 나 청담동 잘 알아. 근데 두 동네가 붙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각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압구정 나 잘 알아. 청담동 알아. 뭐 또 잠원 쪽 알아. 신사 쪽 잘 알아. 어느 날 그들이 다 하나로 모여있는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하나로 꿰져 있다는 걸 알 때의 충격이 있죠. 여기가 여기였어. 이게 화련관통이다. 딱 꿰집니다. 물론 또 다 또 잊어버려요. 또 놀라고 또 잊어버리고. 근데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너무 지당하게 알게 될 때가 오죠. 그게 진짜 화련관통. 진리는 그렇게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또 잊어버려요. 중생은. 또 막 일이 안 풀려요. 또 고민하다가 양심 분석해서 또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이니지 사랑이 부족했네. 육바라밀이 부족했네. 또 알아요. 또 잊어버려요. 또 해요. 그러다 저러다가 이제 내면에서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딱 하나로 깨져서. 그때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가 딱 자리 잡아요. 그게 성화의 열매를, 그 사실은 그 성화의 열매를 얻은 거고, 칭의부터 말하면 칭의 때 생겼던 열매가 익은 겁니다. 열매가 아주 잘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녀가 이제 거룩한 자녀까지 된 거죠. 그 거룩한 익은 열매가 아주 완성이 되면 수확이 일어나겠죠. 그 열매가 이제 하늘에서 그 열매를 추수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하늘나라 사람이 제대로 된다 하는 게 이제 영화인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얘기 드린 게 칭의의 열매, 성화의 열매, 영화의 열매 따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하나의 열매로 이어서 얘기해 본 거고 아까처럼 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칭의의 열매가 맺어진 거는 여러분 참나를 성령을 만났을 때고 칭의 열매가 완전히 익은 거는 이제 늘 성령 안에 살게 됐을 때 진리를 따르는 이 체험이 이제 시작됐을 때 성화의 열매가 맺히고 성화의 열매가 익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온전히 이제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이렇게 딱 각자대로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요거는 요것대로 또 이 세 개를 하나의 열매를 맺어서 익게 해서 추수하는 과정으로 본 이야기고요. 또 성경 보다 보면 각각의 열매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의로움의 열매. 그러면 또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 그 문맥에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무슨 열매 할 때가 있어요. 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칭의 열매를 말하는 건지 성화의 열매를 말하는 건지도 그 문맥상에서 그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신약 읽어가면서 그런 거 나오면 다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무슨 열매고. 이런 기본 구도만 갖고 계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랑은 별개로 이거는 하나의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열매가 맺혀서 익어서 수확하는 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또 각각을 또 하나의 열매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때 나오면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너무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나에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라야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한테 주님 주님 아무리 모여서 교회 크게 지어놓고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라야.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핵심은 성화예요. 여러분 칭의로 구원받 여기서 칭의에서 구원받았단 말을 써요. 성경에서는 쓰는 건 맞는데 이건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인 거지 진짜 구원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성화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버지 뜻을 실천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양심 따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따른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인간의 고정관념에서 나온 양심을 얘기한다고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말씀드린다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서 나오는 양심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 성령이 자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분명히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 그게 양심. 그 양심을 따르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양심은 다른 건가요?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래 성령이 다 임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올라온 양심은 성령에서 올라오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 양심을 오염시키는 강도가 커요. 일반인들은 양심이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신호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신호가 들리는 양심이 더 우리가 따라야 할 양심 맞겠죠. 그래서 뭔가 거듭난 양심,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양심이라고 불러대지만 사실은 그냥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그 양심인데 왜곡이 덜 돼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평소에 우리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육에 빠져 살기 때문에 양심의 신호가 들려도 육 차원에 빠져 있는 그 혼, 육에 빠져 있는 그 혼으로 인해 왜곡돼 있어요, 많이. 근데 그렇게 왜곡되더라도 여러분 선명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뭔가 그 의인이 돼가지고 행동하실 수 있어요, 일반인도. 고등 침팬지가 어느 순간에 딱 갑자기 딱 예수님처럼 사람이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 다시 또 돌아가요, 고등 침팬지로. 그런 짓을 우리가 많이 겪죠. 그 순간만큼은 사실은 그 하나님 사람이죠. 그 순간만큼. 막 불이 났다. 경황이 없는 중에 불 속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해냈다. 뭔 정신으로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 이끌림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게 자명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성령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면 거기에서 저 사탄에 해당되는 존재가 스미스 요원 나오죠. 스미스 요원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죠, 순간순간. 주인공 잡으러 다니잖아요. 순간순간 얼굴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스미스 요원으로 바뀐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상황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존재는요, 다 성령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주인공 얼굴로 변해가지고, 네오로 변해가지고, 존이라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자기도 잊어버려요. 뭔 정신으로 그걸 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불 나면 빨리 피해야지, 다음부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근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될 수도 있어요. 찰나찰나 하나님 자녀가 가끔씩 돼요. 자녀를 대할 때 욕심으로 대할 때도 많지만 내 편견과 가끔 내가 봐도 막 기특할 정도의 순고한 마음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자녀일 때예요. 근데 또 금방 돌아갑니다. 친구를 위해서 막 희생했어. 네가 막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너가 정말 잘 살고 있다. 막 자녀한테 칭찬해 줄 때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돌아서서 숙제는 했니? 하면 다시 고등 침팬지로 돌아갑니다. 숙제도 안 하고 이상한 애들 만나고 다니지 마라 하고 갑자기 욕심에 대한 걱정을 확 일어나면서 이 혈육의 자녀로 확 돌아와 버리는 거죠. 이런 경험 다 하실걸요. 자기가 막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우리 고등 침팬지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천국적으로 확 가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요 칭의 성화의 공부들입니다. 그래서 성화, 나에게 주님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자라야 그 왕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이요. 이것만은 꼭 알아두십시오. 에베소서에 나온 내용이네요. 이것만은 꼭 알아두십시오. 에베소서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즉 우상 숭배자.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를 심하게 탐욕한다는 건요, 하나님보다 그것의 가치를 더 크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예요. 사실 하나님보다 그 존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자, 즉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통치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상 천국이 와도 누가 다스리느냐?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인간 중에 가장 신성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자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심판권을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한테 넘겼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죠. 주님은 영이시다.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작업을, 인간적인 사역을 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인간 중에 최고 리더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그런 분이에요. 일반적인
그 인간하고 이렇게 겸상할 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른 분들이 그럼 자녀가 아니냐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귀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불교에서 그런 분을 십지보살이라고 한다. 부처님이라고 한다. 불상을 온전히 구현하는 분, 인간계의 통치자. 그래서 제가 번역한 화엄경에 보면 십지보살을 우주 3개의 왕 이렇게 씁니다. 같은 뜻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분들은 부처님만 3개의 왕이고 그리스도는 3개의 왕이 못 된다라고 우기실 필요가 없고 기독교분들은 부처님 꼭 석가모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경은 그냥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부처님 경지에 이른 분은 그런 십지보살의 경지까지 가신 분은 3개의 왕이 돼서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 불성의 온전한 구현자가 되셔서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그 낯설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분들도 아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독교분들은 아 우리 예수님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십지보살이 부처다. 십지보살은 3개의 왕이다. 십지보살은 석가모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십지보살이라는 그 경지를 말하는 거지 화엄경에서는. 초기 불교는 석가모니만 따르죠. 그런데 대승에 오면 안 그래요. 대승은 이미 기독교까지 다 받아들여서 큰 틀을 짭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딱 누구로 한정을 안 지어요. 그러니까 그 십지보살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경은. 그러면 기독교분들 딱 보시다가 아 우리 예수님을 불교에서는 십지보살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통큰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내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 같으니까. 아니 묘사가 똑같은데 칭호가 다르다고 지금 다른 분으로 본다는 게 더 무리수 아닙니까? 묘사가 똑같으면 웬만하면 같은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맞죠. 3개의 왕이 둘이겠어요. 우주의 왕이. 그래서 기독교는 3개의 왕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불교분들도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기 저 예수님이 십지보살이셨구나. 그럼 그냥 되는 거죠. 십지보살이 중생 구하려고 들어오셨구나. 직접 인간의 몸으로. 그러면 기독교인이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불교인이. 불교는 저 사탄을 따르는 종교로 알고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막 무지합니다. 조금만 알면 제가 볼 때는 겁나 친해지실 거예요. 똑같거든요.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두 분을 불러드리느냐? 따로 실질적인 통치자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보다 더 온전히 자신의 뜻을 구현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또 머리로 삼으시겠죠. 하지만 현재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육을 지닌 존재 중에 리더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머리. 리더라는 뜻이에요. 리더다. 우리는 그분의 수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이 진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고 그 생명이고 권능이 있다. 이 말씀, 이 진리를 품은 성령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성령이 진리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거는 이미 생명이고 권능인 겁니다. 지금 성령과 진리를 막 따로 얘기하더라도 사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측면에서 얘기하느냐 권능 측면에서 얘기하느냐 생명의 측면에서 얘기하느냐 조금씩 다를 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권능의 주체고 사실은 생명의 주체죠. 그리고 진리도 거기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기에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모두 판단합니다. 진리는요. 진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즉 성령은 진리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뿌린 대로 갚아주는 거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모두 판단하고 계세요. 양심, 비양심, 자명, 찜찜, 자명, 찜찜. 아시겠죠? 모든 걸 꿰뚫어보고 계시다. 진리로. 성령은 진리로 모든 걸 꿰뚫어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모두 그 쪼개듯이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낱낱이 쪼개서 보듯이
우리 뭐 관절이니 골수니 우리 몸뚱이건 우리 영혼이건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지금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몸의 변화를 일으켜주고 성령이, 운동을 안 하면 또 에너지 많이 안 필요한가 봐. 그래서 몸에 또 변화를 바꿉니다. 또 막 움직이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네 해서 또 몸에 다 세포부터 변화를 다 일으켜요. 또 어떤 습관을 가지면 거기에 맞춰서 몸을 바꿔주고 그 과보를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를 매 순간 성령이 모든 걸 꿰뚫어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포 하나까지 소립자까지 영혼에서도 모든 걸 꿰뚫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진리를 지금 꿰뚫어보는 주체를 진리라고 얘기한 건 이 진리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가지고 모든 걸 꿰뚫어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창세기 볼까요?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저는 이렇게 보죠. 저는 이니에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봅니다. 사랑, 정의, 예절. 예절을 이제 다른, 하나님한테는 질서라고 부를 수 있겠고, 인간한테는 겸손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성실, 진리, 지혜.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게 육바라밀이고 이게 이니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이게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카톨릭 긋는 거랑 제 다르게 그은 거는 이니에지식으로 한번 그어본 거예요. 제 왼쪽이 원래 동쪽이 목기운이거든요. 인, 의, 예. 밑에가 북쪽이니까 인, 의, 예, 지. 가운데가 신 하니까. 제 식으로 설명드려보면 그 카톨릭식이건 어떻건 우리 이 조선 선비들 마음에도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율곡이니 태계니 우리 마음 그릴 때 우리 내면 안에 항상 십자가 그려놔요. 인, 의, 예, 지, 신. 그래서 십자가를 그려놔요. 재밌죠? 그러니까 선비들도 십자가의 진리에 모든 걸 건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 자체가 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육을 완전히 진리에다 바치려고 살아가신 분들이 선비고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저 진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는 거는 보세요. 지금 이게 남성성입니다. 플러스. 이쪽이 여성성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밖으로 펼쳐지는 이런 목기운, 불기운, 안으로 쪼그라드는 쇠기운, 물기운, 늘 중심을 지키는 토기운. 이게 이 동양에서 오행 찾아낸 게 십자가 찾아낸 거예요. 동양에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대단한 게 옛날부터 이 오행을 누가 찾아냈냐? 중국에서도 인정합니다. 동이족이 찾아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홍상 문명 쪽에서 발굴 찾아냈다고 하죠. 모든 중화 문명의 시작이 홍상 문명이다. 중국 동국방에 있는 예전 고조선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음양오행설이니 뭐니 다 나왔습니다. 천문학이니 뭐니 다 거기서 나왔어요. 모든 중국의 문물의 제도의 원형이 뭐 다 거기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정착된 게 팔계니 뭐니 하는 것도 다 여기서 나간 거죠. 음양오행 원리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중국의 모든 문화의 원형이. 철학도 마찬가지죠. 음양오행. 근데 재밌는 게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재밌는 이게 여기랑 다 맞다니까요. 부합시켜 보면 우리 태극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태극의 모양이 그 태극의 모양대로 인류를 만드니까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온 거예요. 요즘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복잡합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성은 뭐 또 쪼개고 양 극단의 큰 스펙트럼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남성성과 여성성 중간에도 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이 또 만나면 새 생명이 탄생되게 하늘이 다 설계해놨어요. 그래서 이 서로 혐오하면 안 돼요. 왜냐? 혐오할 만해요. 왜 그러냐? 혐오해야 할 건 비양심인데 왜 둘이 혐오하고 있느냐? 보세요. 양하고 음은 물과 이런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예요.
양이 커지면 또 음이 쪼그라들고 음이 커지면 양이 밀려나고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되게 모순된 존재예요. 모순. 창과 방패처럼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창이 방패를 이해하겠습니까? 방패가 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서로 없으면 저 자신의 존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 극단을 냈을 때는요. 두 개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은 두 모습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모습이 만나서 통합이 돼야 사실은 하나님의 실상이 드러나요. 근데 서로 한쪽만 쥐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 펼쳐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고등 침팬치, 혈육의 자녀로 살면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차원 높은 데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성이 만나서 충돌시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만 따르면 남녀를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 이니에이지로 산다. 남녀를 초월한 거예요. 남성적으로 산다. 여성적으로 산다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혐오니 뭐니 이런 걸 초월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남녀 문제 다 근원 이겁니다. 남자랑 여자랑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남자가 볼 때 여자는 좀 미친 것 같아요. 여자가 볼 때 남자도 좀 큰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남자들은 또 남자 편 들어요. 더 재수없죠. 남자가 여자의 이상한 부분을 보고 다른 여자한테 얘기를 해요. 저 여자 이상해. 여자는 어때요? 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미치는 겁니다. 오, 돌겠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을 믿을 게 아니구나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려요. 여성도 똑같이 이 남자의 이상한 점을 야 지금 미치겠어. 내 남자친구 완전 이상해. 다른 남자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 정도면 양호한 건데 그러면 이제 또 미치는 겁니다. 이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해서 남성들은 짐승인 걸로 한남충 뭐 이래서 이 저는 길이 보이는데 이게 어느 막 샛길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 당연한 거다. 고등 침팬지 간에는 혐오가 당연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뭐 내가 재미 보려면 이쪽이 피해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이 재미 보려면 이쪽이 좀 피해봐야 돼요. 그걸 상대방한테 욕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좋나요? 양심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죽어줬으면 그러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줬으면 이제 우리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내가 힘을 키워서 저쪽을 제압해야겠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다른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전에는 서로 이렇게 저쪽 내 이익을 쟁취하려면 다른 수단이 없거든요. 강한 힘을 키워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이거를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강식의 사회에서 약자가 살려고 해도 약자들이 힘을 모아서 강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계속 상대방을 혐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혐오해야만 직결이 되니까 힘이. 만약에 거기에다 대고 제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양측에서 다 욕먹을 확률이 큽니다. 넌 빠져. 사랑하라는 일단 빠져. 왜냐하면 지금 사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먹느냐 이쪽이 먹느냐의 게임인데 서로 좀 양보하고 사랑하죠. 이런 얘기는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고 정말 이 사람들한테 의미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 편으로 볼 겁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성 쪽에서는 남성 뿌락지다. 이쪽에서는 여성 뿌락지다라고 볼 겁니다. 서로 사랑하다. 그럼 내가 손해인데? 그러니까 이런 안목으로만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지금 남녀 문제도 제가 꺼냈습니다만 진보 보수 다 똑같아요. 어느 이념 막 서로 종북이다 뭐다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니까 상대방이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내가 발 뻗고 살 텐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 게 이것도 교묘한 이거는 하늘의 또 시험 문제입니다. 이걸 잘 푸시려면 성령 믿고 양심 뜻대로 한번 바라보시면 문제가 풀려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하는 게 오묘한 얘기입니다. 그 둘 간에 싸우면 혈육의 자녀예요. 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직시할 수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원성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 엄청난 지혜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중에도 또 다시 하나됨을 알아서 또 극복하시죠. 개인적으로. 예. 제일 못된 게 이런 게죠. 뭐. 남친이랑 싸웠어. 여친들은 다 여성 편 들어주죠. 와, 응원해서 남자 쓰레기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둘이 또 사귀고 있으면 그 여친들이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쌍욕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고등치 패치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여기 무슨 비밀이 있다. 하느님의 창조 어떤 설계가 있다. 하느님의 설계를 알아내셔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서로 모순된 또 집단을끼리 만나게 충돌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걸 넘어서라 그러고 이게 뭔 소린가 이걸 여기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이해하셔야 돼요. 큰 그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류는 그냥 곧 야국강식으로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큰 그림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 인간의 그런 모순을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인간의 실존을 잘 알되 큰 하나님의 그 그림을 봐버린 거죠. 거기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 양심으로만 하면 되는구나. 남자를 대하건 여자를 대하건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사람이건 안 되는 사람이건 양심으로 접근하면 성령으로 접근하면 성령은 한 성령이라 모두 내면에서 똑같이 좋은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걸 꿰뚫어 보시면 제가 볼 때 그분은 성화에서 어떤 열매를 아주 제대로 거두신 분. 그런 분들은 이걸 꿰뚫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모든 이원성을 초월해서 성령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다.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런 인간 중에 리더는 또 예수 그리스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분명히 지금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 고등한 동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알아내시면 하나님 자녀로 진화가 일어나고 그걸 못 알아내면 그냥 번성하고 생육하고 있는 만물 중에 영장인 고등 침팬치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창세기를 읽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여자 이런 그 서로 모순되는 집단들 이해가 잘 안 되는 집단들 뭐 노사관도 마찬가지죠. 너무 처한 처지가 다르니까 내가 이익을 보면 저쪽이 손해를 볼 것 같고 저쪽이 이익을 보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딱 그런 관계들이 있죠. 오히려 그런 관계들일수록 그 관계를 잘 극복했을 때 우리가 진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되게 고심해서 거기서 답을 내야 할 분야들이에요. 그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면요. 사도들은, 보살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딱 좋은 곳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가 하나님 뜻 드러내기 좋은 곳이고 저기서 올바른 데. 그러니까 가서 막연히 서로 양보하세요. 이러면 양보를 합니까? 고등 침팬치가. 설득을 해야죠. 고등 침팬치를 차원을 넘어서게 깨어나게 해줘야 돼요. 깨어나게 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주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보살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인류의 모든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한 단계 높은 성숙한 의식을 드러내는. 왜냐? 한 단계 높아지려고 안 해요. 한 단계 높아지려고 안 해요. 내가 진리니까 저쪽이 받아들여주면 좋겠다지. 이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로 자기가 진리의 한 부분만 갖고 있었다는 걸 알고 진리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 이게 보살도 핵심이라는 거. 이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자, 로마서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로마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에 성화에 대한 아주 그냥 핵심 요결들을 사도 바울이 써놓은 게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활동할 때 이미 어땠나요? 성령 체험 진하게 하고 활동하신 분이죠. 원래 기독교 탄압하러 가다가 크리스찬들 탄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아주 벼락 맞은 것처럼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어가지고 며칠간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회심해가지고 성령을 만나고 즉 예수님을 본인은 봤다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본인은 주장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고 아무튼 그 사람이 회심한 거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다고 이걸 보는 거죠. 본인은 성자를 만나고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만났다고 보는 거죠.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그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직접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있어요. 3년인가요? 이렇게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있다가 나중에 그게 체험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름 이게 스님처럼 도노 점수처럼 깨닫고 보링 공부를 하듯이 성령 체험을 급격하게 하시고 소화하는데 한참 걸려요. 소화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다른 사도들이 볼 땐 좀 황당하죠. 어디서 갑자기 우리 기독교 탄압하던 놈인데 예수님 만났다면서 갑자기 막 회심해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사도로 받아주죠. 만나서 이제 대화해보고 하니까 이게 진짜 뭔가 예수님 만났구나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사도로서 받아들여준 거니까 그러니까 혼자만 지금 다른 사도예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도들인데 본인만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당당히 요구해서 이제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활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성령 체험 일단 하고 시작하십니다. 안 그랬으면 바리새파에서 나름 총명한 어떤 인재였단 말이에요. 그 스승이 바리새파의 아주 거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아주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기독교 탄압하러 다니다가 성령 만나면서 회심해버린 거죠. 돌아서버린 거죠. 그동안 자기가 공부한 모든 그런 구약의 성경적 가르침을요.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님과 성령을 체험한 그 사건 이래 모든 걸 다시 재해석해본 거예요. 자기가. 혼자 묵상하면서 재해석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정립돼가지고 사도로서 나선 거예요. 그런 그분이 내가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꼭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나는 성령 뜻만 내가 좋아할 줄 알았더니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 여전히 악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더라. 여전히 비양심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틈타 고백하자면 여전히 뻘 생각들이 나요. 미치겠어요. 육바람일에 맞는 생각을 전개하다가 불쑥 올라와요. 조금 그냥 비양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가 쑥 지나갑니다. 네. 비양심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여전히 뭔가. 그러니까 남들 무시하고 그냥 내 사정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쑥. 와, 막 대박 나면 좋겠다. 쑥 지나. 근데 그게 양심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대박도 있겠지만 내가 재미 보면 남이 피해 볼 수도 있는데 쑥 올라오는 거는 문제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도 깨달으신 거죠. 악이 함께 있더라는 게 비양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육정이 그냥 악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올라오는 욕망은 그거는요. 중세 수도사들도 그거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자들도요. 제일 민감한 분들 아니까 욕망을 다 없애고 하느님 사람이 되려고 막 사막에 가서 수행하고 봉쇄하고 수도하고 그런 분들도 뭐 이런 식욕, 성욕 이런 욕망들 각종 명예욕 그 자체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올라오거든요. 그놈들은 그냥 올라와요. 쑥 지나갑니다. 이게 탐진치가 중생의 특성이라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냥 올라와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올라오는 거는 죄악시 안 해요. 그냥 올라오는 거. 근데 올라왔을 때 탁 붙잡는 거는부터는 제약시합니다. 아시겠죠? 그 욕망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본인이 딱 붙잡아서 이제 그 범죄를 꾀하는 거죠. 그거를 진짜 좋겠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것부터는 제약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 수도자들은 진짜 자기들이 해본 사람들이니까 더 잘 알아요. 그거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불경에도 석가모니가 아라한들한테도 있다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건 올라와요. 오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죽은 뒤는 뭐 또 모르지만 아무튼 살아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안 끌려가는 것뿐이죠. 아라한들은. 그러니까 안 끌려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올라오는 거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 악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도 깨달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악이 함께 한다는 건요,
그런 욕망이 일어났을 때 끌려가는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막 사랑해요 하다가 갑자기 비양심이 훅 지나가면, 와, 비양심 사랑해요, 갑자기 이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훅 그리 끌려가 버리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성욕과 명예욕, 권력욕 이런 무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욕망에 끌려가는 마음이, 환장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좋아하는 것만큼 그걸 좋아하고 있더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있더라.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열매를 즐거워하되 내 몸의 다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근데 내 몸의 다른 부분에서는 한 가지 다른 법,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인데 이익을 쫓고 손해를 피하라 하는 나 위주의 마음이죠. 나만 생각해라 하는 마음이 함께 있더라. 그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몸의 다른 부분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말이 어렵게 쓰였는데요. 죄의 법이 성령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51%를 넘기면서 나를 끌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죄를 짓는 쪽으로 끌고 가버리더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죠, 저도. 아, 지금 뭐 이런 거죠. 사소한 삶에서도 내 이익이 51% 이상 내 이익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처지 신경 안 쓰고 나도 좀 이익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럴 때, 그런데 그 마음에 나를 끌려가게 해버리더라는 거죠. 성령이 나한테 임해 있고 성령의 법을 내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51%가 딱 붕괴되면, 이쪽 51% 되면 일이 가버리더라. 되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증언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서 성화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겁니다. 제가 내린 답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덜 끌려가고 끌려가더라도 빨리 돌아와서 51%를 어떻게든 유지시켜 보자 하는 게 뭐죠? 밥이래요. 법인 거죠. 제가 따라야 할 어떤 법칙이다. 이런 그 법만 지켜주면, 51% 선만 지키면 내 안에 부족한 게 많더라도 승기를 잡아가는 거고, 51% 선이 붕괴되면 이렇게 이 사람 지금 사도 바울 말처럼 끌려가 버리더라는 거죠. 죄의 법 아래 내가 굴종해 버리더라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돼 버린 거죠. 이 정도 이렇게 어떤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엔 있어요. 욕심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 쪽 손을 들어줄 거냐? 양심 51%가 어떻게든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불쑥불쑥 이상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시라는. 끌려가지 마시고 양심 51%를 어떻게든 지켜주시면 그 법은 큰 문제를 못 일으키고, 그 법을 따르려는, 죄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은 큰 문제를 못 일으키고 그냥 사라지고 말 겁니다. 거길 따라가 놓으면 결과물이 남습니다. 작품이 남아요. 악업이 남아요. 나중에 그 악업의 과보가 또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남지 않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제 나름대로는, 저는 그거를 이제 실전 팁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불쑥불쑥 이상한 게 올라오니까 안심하지 않아요. 탁 올라오면 빨리 봐서 양심 51%로 그 상황 말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돌려버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빨리빨리 돌려버리지 않으면 그리 끌려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 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화를 얻었다고 해도 끝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내 생각과 말은 다 성령 뜻대로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지경까지 가시려면 끝없이 끝없이 닦으셔야 돼요. 정신을 닦고 또 닦아서 투명하게 만들기 전에는요,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리고 그런 투명한 분들도 저는 그 속에서 분명히 인간인 이상에는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올라와도 힘을 많이 못 얻는 거죠, 그분들 내면에서. 근데 우리 내면에서는 한 생각 올라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조직 있죠? 막 아니, 막그 마음에 드는 이성이 하나 나타나면 난리가 나버리는 조직 있죠. 면역력이 너무 없는 조직. 문제 있잖아요. 면역력이 없으면 작은 병균이 침입해왔을 때 무너지죠. 면역력이 튼튼하면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 내면에서
이런 양심 51%에 대해서 늘 실천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름의 결과물을 내고 있으면요. 욕심이 그렇게 막 질러도 내면에서 안 지를 수는 없다니까. 인간인 이상 뭔가 지르는데 동조 세력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 말게 만들 수 있다면 성공이시다. 금방 힘을 얻어요. 막 뭐 해볼까 하면 오늘 뭐 치킨 먹어볼까? 금방 온몸이 막 치킨을 원하게 되면 이건 너무 면역력이 없잖아요. 확 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치킨이 뭐 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욕망에 확확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아 이게 혹시 비양심인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끌려가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몰라 괜찮아로 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연구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셔도 되는데 양심 51%는 항상 챙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싹싹이 사망이니까 영생을 얻지 못할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악이 힘이 큰데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 차원에서는 끝없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마음 차원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갑자기 또 막 거만해지셨죠. 죽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성령 안에서 나는 성령 안에서는 안 끌려가는 힘이 있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늘 끌려다니지만 육신이 있는 한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만 붙잡으면 나는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만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어요. 쉽게 육신에 끌려다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나는 섬기고 있다. 이게 구원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그 왜냐면 그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 그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잖아요. 이거죠. 우린 이미 의로워졌잖아요. 여기서 희망을 가지신. 우린 이미 칭의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에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린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필요 없고 계속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 스토리로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가 힘들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양심이 욕심을 못 이겨서 너무 힘들고 성화의 단계에서요.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싶고 공부는 뭐하러 했나 싶고 막 나태할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서 희망을 가지라 이건. 성령 안에서 우리 이미 새 사람이 됐잖아.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 살아가는 게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린 이미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잊지 말자. 이미 우린 해방됐다는 거 잊지 말자.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에는 칭의를 다시 얘기해 준 겁니다. 칭의는 이미 했잖아. 성화에서 지칠지라도 칭의의 기쁨, 칭의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고 다시 가봐. 이거죠. 하나님 믿고 너가 처한 그런 힘든 역경 이겨내봐. 우리 안에서 비양심적인 생각, 나만 생각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그걸 따라가고 싶을지라도 또 많은 경우 따라가서 또 낭패를 보더라도 우린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실천해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성화를 무사히 이루어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로마서까지도요. 다 성화의 포인트를 둔 얘기. 오늘은 성화를 강조하는 얘기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요, 성화를 좀 마무리 짓고 이제 영화로 나갈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이런 거듭나서 부활체를 얻어서 하늘나라 가서 또 살 건지,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